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아침에 참 일요일 날 스튜디오에 오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쉬고 있는 오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영상도 좀 올리고 또 이게 이슈를 좀 이야기하는 거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 금투스 얘기를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예, 금투스. 오늘 아침에 이게 보니까 YTN이든 뭐 연합뉴스든 간에 참 쓸데없는 얘기 참 많이 하고 있구나. 예, 지금 뭐 4년 중임제 얘기하고 있고, 예, 뭐 개헌 논의하고 있고 이러는데 참 조국이란 분도 참 딱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뭐 사모펀드에 뭐 지원을 받는 건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 인생을 좀 따뜻하게만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 중산층, 이게 중도층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구름 위의 이슈들, 뭐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임제, 뭐 이런 것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중임제든 뭐하든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초창기 같으면은 100년 대계를 꿈꾸면서 뭐 4년 중임제도 어떤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일단 정해져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국가지 않습니까? 반열에 오른 국가는 어떤 시스템도 그걸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5년 단임제도 나름대로는 뭐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막 이렇게 전통이다. 그럼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예. 굳이 그게 뭐 5년 단임제가 좋다, 4년 중임제가 좋다는 것을 따질 수가 없어요. 예. 5년 단임제나 4년 중임제 각각의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인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중도층들이 가장 지금 염원하는 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현실적인 이슈, 이 현실적인 이슈를 좀 이야기해달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2대 국회를 이제 개원을 얼마 안 놔두고 있죠. 좀 5월 29일까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21대고, 5월 30일부터가 이제 22대입니다. 그걸 이제 알고 계시고.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면, 국민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힘드냐. 봤을 때, 금투세랑, 공매도, 그리고 이제 등등의, 상법 개정이라든지, 민생의 현황에 관련된 어떤 그 돈벌이에 관련된 그런 법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그냥 거대 담론만 얘기하는 거야. 거대 담론 얘기 참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4년 중임제면 어떻고, 5년 단임제면 어떻습니까? 다 지금 나라 잘 끌고 왔잖아요. 나라 잘 끌고 왔는데, 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이제 선비들처럼, 옛날에 그 그냥 사대부 선비들처럼 그냥 거대 담는 얘기만 하고 싶은가 봐. 그냥 계속 그런 얘기만. 그리고 저 중인 계열들, 그러니까 이 양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냥 임마들아. 뭐 니들 뭐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조국이니 이런 사람들도 뭐 인생만 보십시오, 조국도. 인물도 멀쩡하고 훌륭하지만 민생 살아오면서 뭐 손에 한번 흙 한번 묻혀가면서 열심히 뭐 월급을 뭐 돈을 벌어봤습니까? 뭐라겠습니까? 물론 서울대 교수했다고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서울대 교수님 뭐 이런 어떻게 구름 위의 분들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물론 이게 아까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안에서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왜? 우리는 그래도 이야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이야기도 못해. 중국도 그렇고. 잡아가고 중국은. 일본은 사회 시스템이 어떤 뭐 귀족층이 아니면 얘기하면 뭐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뭔 얘기를 하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그건 좋은데.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더십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사실 금투세도 금투세인데 축구협회장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축구협회장. 그러니까 우리 리더십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리더가 그 단체나 그 조직, 그 국가의 리더가 내가 이 국가나 단체 조직에 관련돼서 어떠한 애정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사심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공적인 마음으로 이 조직을 대하고 있느냐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조직 안에서, 예를 들면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 지금 금투세가 중요하구나. 나는 사년 주임대가 중요한데, 아,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 17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금투세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4년 주임제 얘기는 사실 뭐 너무 상위 한 5%만 관심 있는 얘기고, 지금 1700만이 관심 있는, 30% 이상의 관심 있는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관심사랑, 다수의 관심사, 또는 다수가 아니더라도 조직 내에서의 상당한 어떤, 수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는 거지. 나한테 똑똑하니까, 내가 사회복대 나왔으니까, 내가 하버드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뭘 알아, 내가 더 엘리트야, 이러면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얘기만.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문제인데, 축구협회 요번에 그 정몽규 회장이 이제 4년 연임을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예, 4년 연임. 그러니까 4년 연임이다. 그럼 이거 참, 4년 연임이야, 4선 연임이죠, 4선. 예, 4선 연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 이분도 참 대단하시다. 지금까지 한 3선인데, 이제 4선을 연임한다. 막 한 1년 남은 것 같아요. 1년 남았는데. 아, 그거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이 정도 이제 망신을 당했잖아요. 축구협회도 그렇고, 사실 뭐 지금 뭐 동남아시아 국가한테도 지금 지고,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국가대표가 이제 인도네시아한테 졌죠. 졌고. 그리고 뭐 다들 뭐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카타르, 가서 이제 AFC, 아시안컵 가가지고 또 이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막 연달아 있고, 또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사람이 또 저렇게 멍청한 행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일어나면, 그리고 이게 연달아 일어나면, 사실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 조직의 쇄신을 위해서, 축구협회라는 조직의 쇄신을 위해서는, 나는 이제 한 3선 했으니까, 내가 한 3선 했으니까 한 3번 했다 이거죠. 3번이면 벌써 몇 년이에요. 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가 했으면,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본인 회사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별로 안 좋고, 좀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또 근래 몇 년 동안 보면은 뭐, 한 것들이 사실 헛발질을 많이 했잖아요. 뭐,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항공 산다 했다가 또 토해내면서 1,000몇백억 또 손해보게 생겼고, 거기다가 또, 코로나 전에, 신라호텔하고 이부진 저기랑, 면세점 한다 했다가 코로나 사태 나가지고 또 손해 엄청 받고, 거기다가 또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다시 지어주면서 돈 또 엄청 깨지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가 지금 상당히 골머리가 썩고 머리가 아픈 상황이거든? 한 10년 했으면, 나도 이제 뭐 이 정도 경험했으면 됐고,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 거는 내가 좀 역량이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도 하고, 또 본인이 어떤 야망을 이루는 것이 사실 뭐 축구협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방금 본인이 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어떤 좋은 회사, 아직도 현금 능력이 출중하고, 뭐 이제 좀 역사도 그렇고, 뭐 압구정 현대 같은 것도 지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명망이 있는 회사잖아요. 뭐 그런 회사를 본인이 하고 있으면 좀 글로벌 회사로 키우면서, 뭐 축구협회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런 정도로 가면 되는데, 사실 그게 뭐 그렇게 떡국물이 나오고 꿀물이 나오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거기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연연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자기가 뭐 1년 하다가 나오긴 좀 그렇지. 자기가 예를 들면 이번에 처음 당선됐는데, 한 1년 했는데,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럼 내가 그래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지금 3선을 했으면, 이제는 뭐 사실 축구협회도 직결되어 됐어. 사실, 직결되어 됐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4선을 도전을 하고, 피파에서 뭐 부회장 같은 거 하려고 막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사심이 상당히 발동돼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공적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만약에 개인 조직이라 그러면은, 이거 개인 사기업이고 그러면 그게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최대 지주를 갖고 있는,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없죠. 사실 사기업인데 그걸 뭐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책임지고 가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망하면 본인이 다 책임지면 되는 건데, 축구협회라는 것은 자기 조직이 아니잖아요.
사조직이 아닙니다. 사조직이 아닌데 마치 본인이 어떤 그 아집을 가지고 뭔가 고집을 피운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같이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디벨롭 컨트리, 말하자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뭔가 상당히 좀 이상한 거야. 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지금 뭐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 돼 있으면 국민 전체가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 곳곳에서 다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축구협회가 그런다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어. 근데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상당히 선진국이 돼 있고 대통령이 뭔가 좀만 잘못해도 지금 뭐 탄핵을 하네 뭐 하네 사전 중임제를 하네 개헌을 하네 이러면서 생 난리를 치는데 아니 뭐 정몽규 회장은 도대체 뭔데 그렇게 그늘에 있어가면서 뭔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아무도 탄핵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성토를 해도 뭐 다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냐는 거지. 그 자체가 이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안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대하는 그런 굴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정몽규 회장이 사선을 도전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 축구협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이게 만약에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해도 할 말은 없어. 근데 그것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도 오너가 있으면 오너에 반하는, 오너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조직이 상당히 잘 돌아가. 지금 현대산업개발도 어떻게 보면은 근래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아시아나항공이네, 뭐 면세서 면세점 사업이네, 뭐 아파트 무너지기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조직 안에서. 네, 조직 안에서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장님도 열받겠지만 뭔가 좀 좌고우면하면서 좌고우면하면서 조심조심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기업은 그래도 상관없어. 본인 돈 막 까먹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100% 자기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도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 그 기업이 잘못되면, 뭐, 정몽구 개인의 지분도 줄어들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도 줄어들잖아. 응?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래도 사기업이야. 응? 근데,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라기보다는 공조직이잖아요? 예, 공조직인데, 그 공조직에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런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정몽구 회장 물러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한번 해볼게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다 침묵하고 있어.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이 클린스만 감독이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아시안컵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뭐 23세 이하에서 인도네시아한테 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런 어떤 물밑에 이해관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국힘은 맹렬하게 싸워야 돼요. 민주당하고 국힘이 맹렬하게 안 싸우고 서로 아삼력이 돼가지고 지금 일본처럼 다 무슨 자민당 안에서 개파들이 서로 그냥 짜웅해가면서 70년 정도 저렇게 독재를 하고 있으면 국가한테 도움이 안 돼.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왜 국민들은 다 저렇게 뭐 저물가에 저성장에 침체에 시달리면서 월급은 200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똑같이 월급 받아가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상당히 못 살고 있죠. 예, 네, 못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서민보다 일본 서민이 더 못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반대 세력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조직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파당을 나누고 분당을 나누고 이게 나쁜 거 아니야. 국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겁니다. 서로 싸우고 이래야 돼. 오히려 짜웅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짜웅되는 게 가장 짜웅되는 게 뭐예요? 북한이잖아. 북한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축구협회에서 정몽규 회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정몽규의 반대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정몽규 회장의 반대파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그 국민들만 성토를 하고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어떤 뭐 비방글도 안 올라오고 뭐 내부에서 누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모든 뭐 축구 뭐 예를 들면 클럽 축구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지방단체 자치단체장 들이 다 구단주잖아요. 뭐 강원도지사든 뭐 대구광역시장이든 울산시장이 다 광역시장인데 한마디도 안 해.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오직 한마디 한 사람이 홍준표인데 아무튼 뭐 그런 정도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지방 뭐 전남이든 전북이든 서울 FC든 다 이 지방 광역단체장들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문제인데 이건 그 한도를 넘어서서 본인들이 한 3선을 했으면 10년 이상을 했으면 본인도 솔직히 할 만큼 했고
또 본인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 제가 봤을 땐. 자기 기업도 지금 정신 사놨고 상당히 지금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일련의 상황들이 일련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뭔가 좀 자기로 인해서 조직이 뭐 발전이 없고 개혁이 안 되고 또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본인도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해서 단기 필마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임하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 소위 이번에 그 방시혁 민희진 사태에서 민희진이가 얘기했듯이 이제 개조씨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개조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개조씨라는 게 뭐예요? 뻔뻔한 게 개조씨야. 뻔뻔한 거. 네가 한 것도 아닌데 네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정작 일한 사람들은 쫓아낸다. 뭐 이런 개념인데 개조씨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 2030 뭐 사람들이 MZ들이 그 뭐 소위 얘기해서 자기들 윗사람들 뭐 상무하고 전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으면서 회사 돈 쓰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골프 치고 다니고 뭐 접대한다는 식으로 뭐 양주 먹고 다니고 이런 것들 막 그 비하하는 게 개조씨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 회장도 지금 안 나오려고 하는 게 뭐야? 거기 있는 공금들을 그냥 자기들이 사용하고 마음대로 마음 놓고 쓰고 거기 부회장이랍시고 뭐 차 몰고 다니고 기사 달린 거 타고 다니고 어떤 뭐야 소위 법인카드 들고 다니면서 쓰고 이러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1,000몇백억인데 축구협회 예산이 1,000몇백억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다 임명하는 사람들이 자기 따르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축가주 받고 이러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사기업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정몽규 무슨 뜻인지 알아. 본인이 아무리 아이파크 회장이라도 현대산업개발 사장이라도 거기는 개인 투자자들이고 뭐고 있으니까 회사 돈을 공급하고 횡령할 수도 없고 뭐 횡령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구협회 회장이 더 낫다. 이건 내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임명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가 더 편한 거야. 축구협회 회장이 편한 거예요. 정몽준 옛날 회장도 그렇고 자기 원래 기업은 뭐 가면 여러 가지 뭐 감사도 받아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실적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축구협회는 뭐 실적 스트레스가 있어. 뭐가 있어? 실적 개판 나도 뭐 4강 때처럼 쌈 나고 이러고 막 23세 이하 저도 그냥 뭐 그거 가지고 뭐 돈이 막 마이너스가 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축구협회 회장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전형적인 개조씨의 행동이에요. 그냥 나는 그냥 이게 좋아. 아, 나 이거 할래 그냥. 이런 느낌인 거야. 아, 나 그냥 할게.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반 2030이라든지 MZ들이 봤을 때는 아, 진짜 개조씨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가 다 이상한 거야. 뭐 자기 회사도 안 좋고 삼성까지 했고 이제 축구협회도 그리고 지금 근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 많았고 또 국민적인 성토 있고 이 정도면 나가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기자회견 해야지 지금 이쯤에서. 여기서 또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잖아. 이건 넌센스예요. 넌센스라고. 아무리 지금 뭐 수익에서 축구협회라는 것이 뭐 국가기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다 축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그냥 이목은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막 4년 주임제 이런 얘기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왜 축구협회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왜 그 국정감사 이런 거 할 때 정몽규 회장 불러가지고 막 얘기 호통치고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돈을 얼마나 뿌렸길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축구협회에다가 얼마나 돈을 지금 거기서 향응을 받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냥 그래서 한번 이 문제는 총체적인 어떤 뭔가 부조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상해. 스트레인지해. 매우. 매우 스트레인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있는 일인가. 본인도 어떻게 저렇게 그냥 깔고 넘어가고 배째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도 개저씨 소리 들으면서도 아무 느낌 없고,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좀, 뭐야, 정신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일반인과 다른 그런 어떤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 축구협회도 이쯤 되면은 서로 반대 나오고, 반 정몽규 세력 나와가지고 반대하고, 대국민 성명 내고, 내가 뭐 축구협회 회장으로 출마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래야 되고, 또 각, 시도, 지방 축구 클럽들, 뭐 서울 FC니 이런 데서도, 구단주들도 한마디씩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고. 그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 국회의원들도 이거 가지고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인데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는 거야. 본인이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주변의 견제도 없고 그냥 축구협회는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응?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도대체. 그 내부를 한번 파보고 싶어요. MBC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맨날, 다른 거 맨날 그거 파헤치지 말고 이거만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이거만 파헤쳤으면 좋겠어. 윤석열 정부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검찰 독재라고 이렇게 들은데, 아, 진짜 요번에 이거 축구협회로 검찰 독재 한번 해봐요. 응? 아, 축구협회를 검찰 독재 한번 해봐. 압수수색도 하고 좀 해봐. 축구협회 압수수색 하면 전 국민적인 어떤 박수를 받을 텐데 꼭 표되는 건 안 해, 보면은. 참 보면 정치적 감각 없어, 윤석열 대통령도. 어? 그 소위에서 공매도 그거 좀 하라니까 그것도 하다 말다가. 금투세도 좀 밀어붙이, 강하게 좀 밀어붙이라니까 그것도 못하고. 선거 때도 한동훈 장관도 그거, 공매도 얘기도 그렇게 흐지부지 하고.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들은 어떻게 그 알아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응?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것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축구협회 이거 개혁 문제, 특히 정몽,